네. 안녕하세요, 살리쌤 깡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머플러 추천 영상에 이어서 머플러 매는 방법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기본적인 캐주얼 느낌부터 댄디한 포멀한 느낌에 연출하는 목도리 매는 것까지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한 가지 스타일로만 연출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스타일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네, 첫 번째는 드레이프라고 불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일단 머플러를 정돈해 주시고요, 기장감이 갖게 목에 살짝 걸치는 방법입니다. 네, 이 스타일은 수트 이너로 넣어서 코디도 가능하고요. 네, 겨울 코트에 캐주얼하게 밖으로 보이게 연출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네, 다음은 캐주얼 슬릭 파리지앵 노트라고 불리는 머플러 매는 방법입니다. 네, 이 방법도 아주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네, 머플러를 일단 두 겹으로 겹쳐 주신 다음에 머플러 사이 구멍으로 한쪽을 넣어주시면 완성되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서 머플러 끝단을 조금 펼쳐서 매무새를 다듬어 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이 스타일은 캐주얼한 느낌부터 댄디한 느낌까지 연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다음은 오버핸드 스타일입니다. 넥타이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한쪽을 길게 목에 걸쳐주신 다음 긴 쪽을 감아서 매듭을 해주시면 완성되는 스타일입니다. 네, 이 스타일은 이제 머플러 끝을 매무새를 만져주셔야 하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넥타이 느낌이 나기 때문에 댄디한 느낌, 포멀한 느낌에 잘 어울리는, 네, 머플러 매는 방법입니다. 네, 다음은 리버스 드레이프 스타일입니다. 네, 머플러 양쪽 길이를 일단 똑같이 해주시고요, 양쪽을 뒤로 넘기는 방법입니다. 네, 심플하지만 좀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머플러 매는 방법이에요. 네, 다음은 원스 어라운드 방법입니다. 이름처럼 한 번 돌려서 감는 방법인데요, 일단 한쪽을 길게 목에 걸쳐주신 다음 여유있게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 매는 방법의 특징은 타이트한 느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좀 여유있게 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바로 꾸안꾸 매듭법이라고 해서 캐주얼한 느낌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네, 다음은 체스트 웜업 방법입니다. 드레이프처럼 머플러를 걸쳐주신 다음에 교차해서 등 뒤로 묶어주시는 방법입니다. 네, 보시기에는 살짝 웃길 수도 있지만 수트를 입고 안에 착용을 한다면 수트핏도 망가뜨리지 않고 보온성도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네, 보시는 것처럼 완성된 모습은 정말 댄디한 느낌, 그리고 직장인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스타일입니다. 네, 다음은 페이크 노트 방법입니다. 네, 머플러를 한쪽을 길게 목에 감아주신 다음 긴 쪽을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되는 방법이에요. 네, 다음은 양쪽 다 감은 머플러 위로 넣어주시면 완성되는 스타일인데요, 여기서 매무새를 잘 만져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심플하지만 디테일이 있는 머플러라 여러분들이 새롭게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스타일이에요. 네, 다음은 리버스 드레이프 크로스 방법입니다. 네, 요운사마 매듭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머플러를 한 바퀴 감아주신 다음 교차를 시키고 매듭을 해주시면 완성되는 스타일이에요.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머플러 끝에 매무새를 다듬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 방법은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캐주얼한 느낌부터 댄디한 느낌까지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네, 다음은 트와이스 어라운드 방법입니다. Shut up, baby. 이름처럼 두 바퀴 감아주는 방법인데요, 한쪽을 많이 짧게 걸쳐주신 다음 긴 쪽을 두 바퀴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 방법은 좀 타이트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추운 날에 연출하기에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이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좀 캐주얼한 느낌의 니트나 코트에 잘 어울리는 매듭 방법입니다.